코로나 여파로 움츠렸던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개건 일정을 잡거나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막혔던 재건축, 재정비 사업들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분양을 예정했던 880여 가구 규모의 충남 계룡의 한 아파트. 코로나 사태로 미뤄오다 24일 모델하우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방문 관람 희망자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을 받아 실물 견본주택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한번 먼저 보시고 또 눈으로 보시고 싶다 하면 고객님 오시기 하루 전날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되세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를 지금 방지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지난달 분양을 예고했던 대전 둔곡지구의 한 아파트도 최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분양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마다 코로나 여파로 미뤄왔던 분양 시기를 조심스레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차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움츠렸던 지역의 주택 정비 사업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쳐 1,800여 가구를 짓는 대전 삼성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설명에 16개사 정도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사가 뽑히면은 앞으로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뒤 존치구역으로 남아있던 대전 도마 변동 6개 구역도 인접 재개발지구의 분양 흥행에 힘입어서 12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재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둔산권과 접한 재건축 쌍두마차격인 탄방 1구역과 용문 1, 2, 3구역은 최근 건축심의 변경 절차를 나란히 통과해서 연내 분양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대전의 주택 재정비 사업은 공사에 들어가거나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지구가 지난해 말 20곳에서 올 들어 29곳으로 늘었고 코로나 사태 진정세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